위하여 젊은 날요 얼마나요 방탕을 했는지. 그러니까 막 도둑질하고 그런 방탕이 아니고 삶에 대한요 이 방탕을 해서 삶에 대해서 나는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앞이요 캄캄해.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당장 어디 가세요? 몸 하나 기거할 데가 없었어요. 청년 때에. 그래가지고 이제 방탕을 잠깐 하면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이 오시는 사인이더만 그것이.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 다양해. 나는 두려움이 오더라고 두려움이. 그래가지고 술 먹고요 젊은 놈이 이제 20대 초반 놈이에요. 그냥요 비틀비틀 걸어가면 그때는 교회 종이 없고 그때는 이제 시내에는 차인베리에 있어. 차인베리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마노 차인베리요 촤악 울려요. 그러면요 내가 그것을 이렇게 보다가 내가 저곳에 가서 사는데 빨간 십자가를 보면요 내가 저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지금 하나님이요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잖아요. 주일학교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가 이제 인도를 하는데 참 때가 되니까요 사람을 보내서 나한테 이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요 또 친구들이 불러가면 그냥 또 끌려가. 아이 새끼야, 자식아 와서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또 앉아서요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해버려요. 애까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상태로 교회를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갈등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갈등하세요. 교회를 또 빠지면요 또 청년회장이 데리러 와요. 아무개님 그러고 불러러 와요. 내가 친구들 보고 그 기숙사에서 야야야 저 미친년들 못 오게 해라. 나는 그때부터 미친년을 잘했어. 에이, 나 없다 그래. 그래가지고 장롱 속에 숨어있어요. 그러면요 이 새끼가 나가가지고 이 새끼 여기 숨어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걔는 예수를 안 믿고 나는 예수를 믿은 거야. 걔는 착해요. 술도 안 먹어. 술도 안 먹고 착한데요 그 청년 회장이 임원들이 찾아오면요 저 새끼 저기 있어요. 그러고 장롱을 뺑 이러면 아씨 교회 안 가려고 그러는데 끌려서 질질 댕겼단 말이에요. 질질. 그러다가 예수가 나한테 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딱 오는데요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요 교회에 앉았는데 그때는요 내 모습이 내가 이걸 간증을 했더니요 사랑쫄게 얼마나 사람들이 웃는지요. 그때는 머리를 예수님 머리처럼 그때 기를 때야 우리가. 바지를 배꼽바지 쫙 입고 뾰족고도 딱 신고 뒤에다 도끼비 쫙 꽂고 다닐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고 다닐 때란 말이에요.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목사님이 나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요 이상하다. 내가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왜 목사님이 내 사정을 저렇게 알지? 이게 이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이고 그런데 그거 걸려갖고요 울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는 거야. 너무 눈물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나한테 딱 오는데요 이게 딱 오기 시작하는 거야. 딱 오는 거야. 뭐냐 일단 친구가 만나기 싫어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친구한테 딱 끌려가서 포장마차에 가서 다른 날처럼 해삼하고 낙지 탁 해놓고 그리고 소주를 또 강제로 막 안 먹으면 또 두들겨 팬다 그러니까 강제로 가서 앉았는데 딱 마시려는데요 구역질이 나갖고 못 마시네. 구역질이 막 구역질이 임신하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옆에 앉았다가 재수없게 새끼 구역질하고 지랄이야 새끼가 예수 교회 댕기더니 미쳤나 이 새끼가 야 오늘 재수없어요 가 그래. 그러면요 그때
그 가소리를 듣고 집으로 오는데 다른 때 같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왕따 당했으니까. 근데요 내 속에서 너무 기쁜 거야. 내가 미움받는 게 친구들한테 따돌림 받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게 되니까요 점차적으로 친구가 멀어지는 거야. 내 안에 오신 예수가 빛이 분리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요 석 달 한 3개월 4개월 6개월이 계속 그 증세가 똑같아. 내가 일부러 오늘 때는요 시험을 해봤어요. 나를 에이씨 한번 먹어볼까? 안 돼요. 똑같은 증세가 나요. 그것이 6개월 1년이 지나가니까 완전히 다 버림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분리시키더라고. 그래서 술이 딱 끊어져 버려요. 친구가 딱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요 이제는요 교회의 삶이 좋은 거야. 교회의 삶이 좋은 거야. 야, 그래가지고요 나는요 기숙사에 있는데 이제는요 내가 그러니까요 재수없다고 자꾸 막 핍박을 해. 그래갖고 요놈 새끼들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기도하다가 이제 조그마한 방을 하나 3만원짜리 월 3만원 그때는 3만원이었어. 아주 옛날 옛적 조선시대 때니까. 그래가지고 방을 하나 얻어서 나온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하려고 월세. 그래가지고 직장 끝나면요 어디로 가냐. 회사 딱 끝나고 나면 그렇게 피곤하잖아. 야간까지 오고.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기도도 못해서 그때는 방 기도도 할 때가 뭐 안 되니까 예수님 나 오늘 왔다 가요. 그리고 인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먼저 가가지고 이 교회 가서 이 강대상에요 앰프 트는 일을 했어요. 내가 앰프 그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목사님 와서 설교하도록 요 앰프를 딱 들어갖고 여기 마쳤어요. 그때부터 내 별명이 목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앰프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딱 맞춰. 그러면요 목사님이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거 자기가 다 틀고 사이클도 맞춰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맞춰줬다고. 이러면서 이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분리요 분리. 그러니까 세상 친구로부터 분리.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일요일 되면 놀러 가기 바쁘잖아요. 나는요 놀러 가기를 좋아해요. 나는 우리 집구석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우리 집에도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가니까 다 놀려 목사님들. 목사님 그러다가 사모님 비밀번호 바꾸면 어떻게 되나. 비밀번호 바꾸면 안 들어가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그냥 나도 주일날 보따리 싸갖고 지난주에도 갔다가 목요일날 밤에 들어왔어. 또 오늘 저녁에 또 올라가야 돼. 내일 또 비상모임이요. 그러니까 나는 노을로 댕기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딱 끊어버렸다. 딱 분리시켜 분리시켜. 그러면서요 여러분 나를 딱 분리하더라고. 날 시간을 분리하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내가 뭘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본능으로 와버려야 돼. 본능. 하나님이 내 속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성경 읽다가요 그냥 감동이 오는지 막 성경이 내가 옛날에요 그 성경은 어디 갔는가 몰라. 하도 울어가지고 이 성경이 이 저 주름이 잡혔어. 얼룩이 잡혔어. 얼룩이 잡혔어. 하도 울면서 읽어가지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말도 못하게 나를 분리시켜요. 친구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싹 분리해버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을 나누자. 나를 나누자. 물질을 나누자. 습관을 나누자. 이게 사람의 습관이요. 아주 무섭습니다. 습관이. 이것도 나눠요. 다 나눠요. 언제 나누냐? 이게 둘째 날이 내 가슴에 오면 나누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